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난다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모든 느낌들을 소멸하여 열애는 형상을 떠난 집중에 머문다. 오직 이때 열애의 마음은 더욱 안온하다. 그러므로 아난다야, 누구든지 지금이나 내가 열반에 든 후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말고 가르침을 섬으로 삼고 가르침을 귀처로 하고 다른 것을 귀처로 하지 않는 수행자는 열심히 정진하는 최상의 수행자가 될 것이다. 네, 오늘은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존자에게 주신 가르침 쌍유따 니까야 47에 담긴 이야기로 원불대 출발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처님의 유운으로도 알려져 있죠. 자등명 자기의, 법등명 법기의. 해석하면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여라. 사실 이 가르침은 여러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부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그 부처의 마음이란 바로 탐진치의 중생심을 벗어난,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을 말하는데요.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지니고 있는 이 청정하고 평등한 마음, 이 마음에 귀의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라는 가르침, 불교 공부를 하는 우리들은 꼭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참된 가르침을 찾아 떠나는 길 원불대, 오늘도 즐겁게 공부를 해봐야겠죠?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 그리고 그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부처님 법을 이어받은 제자들은 정말 수없이 많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처님 제자는 통상 그 옛날에는 1250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처님께서 전법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불을 믿는 믿음이랄까요? 배화교라고 하는데, 이 배화교를 믿던 가섭 삼형제가 1000명의 무리를 데리고 와서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리불과 목걸련이 함께 있던 그 250명을 데리고 귀의를 해서 이 무리를 합한 수가 1250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전에도 보면은 125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주 언급이 되는데, 이들을 상수제자 또는 대비구 1250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명성이 높아져서요, 당시 그 마가다 국왕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있었거든요. 뭐 고살라국도 있었고, 그 여러 나라의 왕과 그 유명한 부자들, 장자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왕이나 부호들이 그 부처님과 승가에 보시를 하고, 기증한 토지나 정사 등으로 인해서 이 불교 승가가 보다 공고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승가가 발전함에 따라서 제자들 사이에 아주 명망 있는 제자가 등장을 했는데, 그들이 바로 10대 제자로 불리는 분들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관한 부분들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 준비하셨죠?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10대 제자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럼 10대 제자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시즌1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공부한 것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대 제자에 누가 있을까요?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련, 두타제일 마하가섭, 해공제일 수보리, 설법제일 부르나, 천안제일 아나율, 논의제일 가전년, 다문제일 아난다, 지계제일 우빨리, 미랭제일 나올라. 자, 이렇게 열 분인데요. 이 열 분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 위에 질문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설법제일로 불리며 포교의 모범을 보여준 분은 누구일까요? 1. 가섭존자, 2. 아난존자, 3. 부르나존자, 4. 가전년존자.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 볼까요? 정답은 3번 불운하존자입니다. 설법 제1은 불운하존자. 자, 그럼 가섭존자부터 볼까요? 가섭존자는 누굽니까? 두타제일이라고 했죠? 자, 안한존자. 안한존자는 부처님 옆에서 시봉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법을 들었다 해서 다문제일이라고 하고, 이 가전년존자는 논의를 굉장히 잘하셨답니다. 그래서 외도들을 상대해서 불교의 교리를 이렇게 펼치신 분으로 유명한데, 가전년존자는 논의제일, 그리고 오늘 이 질문 설법제일 누굴까 했을 때 바로 불운하존자입니다. 자, 그럼 불운하존자가 어떤 분인지 한번 볼까요? 불운하존자는 그 멀리 굉장히 그 외진 곳에 험한 곳에 가서 전법, 그러니까 포교 활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이 불운하존자에게 묻기를, 그곳은 굉장히 험한 곳인데 만약에 그 나라, 그러니까 그곳이 수로나라고 하는 곳인데요. 수로나국에 갔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이 너에게 모욕을 주거나 또는 욕을 하거나 했을 때 너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이때 그 불운하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올리기를, 그 흙이나 돌을 던지지 않았으니 참 다행이다. 욕한 것으로 족하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흙을 가지고 뭉쳐서 흙덩이를 너에게 던진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불운하존자가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렇다면 저는 그들이 나를 몽둥이로 때리지 않으니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저 같은 스님으로서 그러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래,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몽둥이로 너를 와서 그렇게 때린다면 그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불운하존자가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들이 나를 칼로 와서 해치지 않으니, 나를 죽이지 않으니 다행이다. 그들은 그나마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들이 칼을 가지고 와서 너를 죽인다면 그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 불운하존자께서 다시 부처님께 말씀 올리기를, 세상에는 출가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목숨을 끊고 싶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른 이에게 부탁을 해서, 그때 부처님 당시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인생이 너무 무상하고 그래서 힘들어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가서 나를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일부러 나를 죽일 사람을 찾지 않아도 마침 인연이 되어서 나를 죽여주니 차라리 나는 다행이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생각이라면 불운하야 너는 그 험한 곳이라도 그곳에 가서 법을 전하여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허락을 하셨답니다. 이 불운하존자는 그 이후에 그 수로나국에 가서요, 많은 이들을 그 부처님의 교리로, 가르침으로 이끌었고, 그때 여성 신도 500명, 남성 신도 500명, 무려 1000명을 교화해서 이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부처님께서 마음 챙김을 가진 자들 가운데 으뜸이며, 총명한 자들 가운데 으뜸이며, 활력을 가진 자들 가운데 으뜸이며, 시자들 가운데 으뜸이며, 많이 들은 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칭찬하신 제자는 누구일까요? 1. 불운하존자. 2. 사리불존자. 3. 아난다존자. 4. 가전년존자. 자, 누구일까요? 정답은 3번 아난다 존자입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많이 들은 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했고요. 이 부분만 알아도 아난다 존자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무려 45년 동안 법을 설했지 않습니까? 45년 동안 법을 설하는데 그때의 전반기 말고 후반기 25년 동안 아난다 존자가 시봉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부처님 옆에서 모시면서 가까이서 모시면서 가장 많은 법을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이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앞이든 뒤든 항상 이 아난다 존자는 나를 향한 그 마음이 항상 똑같다. 한결같이 나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한 것도요. 우리가 보통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시자를 생각하면 딱 한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난다 존자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도 사실은 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까지 포함해서 그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으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 마음 챙김, 보통 사띠라고 하는데 마음 챙김, 내가 무엇을 하는지, 호흡을 하는지, 말을 하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그때그때의 모든 순간을 그 챙기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챙기는 건데 이 마음 챙김, 이 가운데 으뜸이라고 한 것은 아난다 존자가 굉장히 집중을 잘하고 마음 챙김을 잘 하셨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을 가진 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했고 총명한 자들 가운데 으뜸이고 활력을 가진 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 기억을 하셨대요. 수많은 이야기를 무려 25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이 아난다 존자가 다 외워서 나중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반열반에 드신 이후에 그 칠엽굴에서 결집을 하는데 그때의 부처님의 말씀을 경을 아난다 존자의 입을 통해서 모두 다 송출하고 많은 제자들이 500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거쳐서 결집이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총명하고 많은 법들을 기억한다는 이야기고요. 활력을 가진 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활발하고 많은 이들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다정하게 그렇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난다 존재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세 곳에서 부처님으로부터 마음을 전해받았다는 삼처 전심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선종 법맥의 제1조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1. 가섭존자 2. 아난존자 3. 달마 4. 해능선사 자, 달마대사일까요? 해능선사일까요? 가섭존자일까요? 아난존자일까요? 정답은 1번 가섭존자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바로 이 삼처전심이라는 겁니다. 삼처전심. 세 곳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확인한 곳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디에서 얘기했냐면 첫 번째는 다자탑전 반분자라고 해서 어디에다 쓸까요? 다자탑전 반분자, 다자탑 앞에서 반쪽의 자리를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설법을 하고 계실 때였는데 그때 마하가섭이 좀 늦게 온 거예요. 늦게 되게 그 두타행을 하기 때문에 숲에서 머물고 숲에서 이렇게 뭐랄까 남루한 굉장히 검소한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늦게 온 그 가섭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자리를 당신이 이렇게 넓은 자리에 앉으셨다면 그 자리를 조금 비켜서 옆에 자리를 반쪽을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러서 다자탑전 반분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삼처전심이니까 두 번째 영산
회상 거염화 네, 영산회상 거염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영산회상에서 들것자 든다는 거예요. 뭐냐면 꽃을 들어 올렸어요.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 많은 불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올리니 그때 1,000명의 대중이 아무도 그 의미를 모르고 도대체 왜 저렇게 꽃을 들어 올리시지 했을 때 딱 한 분 이 마하가섭 존자만이 그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올리는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화미소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부처님의 마음이 전해진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아차린 사람은 바로 마하가섭 존자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이고요. 자, 그럼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삼처전심의 세 번째.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니련하 곽시 쌍부라는 겁니다. 네,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곽시 쌍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다음에 이 가섭존자가 늦게 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열반에 드셨으니까 많은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그런 와중에도 장례 준비를 했어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화장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겹겹이 싸고 500겹을 쌌다 그러죠. 쌓고 그리고 나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화장을 하려고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도 불이 붙지 않는 겁니다.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불이 붙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섭존자가 뒤늦게 도착을 해서 부처님을 화장을 하려고 준비해 둔 그곳에서 부처님을 이제 맞이해서 인사를 올리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서 관을 붙잡고 부처님을 이렇게 그 관을 만졌다고 하죠. 그렇게 하니까 그때에 부처님께서 두 발을 이렇게 관 밖으로 두 발을 이렇게 내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련하 곽시 쌍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존자 네가 이제 왔구나 이렇게 알아주는 부처님께서 법을 전하는 가장 확신 있게 법을 전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세 가지로서 이심전심의 마음을 전한 그 내용을 삼처전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삼처전심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 선종법맥의 일조로 추앙받고 있는 이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가섭존자, 마하가섭존자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은 한 스승 밑에서 수행하던 친구였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서로 연락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살다가 어느 날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자, 누굴까요? 1.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2. 사리불과 목걸련 3. 아난과 가섭 4. 라울라와 해공 정답은 2번 사리불과 목걸련입니다. 네, 원래 이 사리불하고 목걸련은 둘이서 아주 절친이었다고 하죠. 같은 마을에 태어났고 그리고 바라문의 아들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축제가 있었는데 이 축제에 그 사람들이 막 굉장히 뭐 흥겹게 놀고 뭐 취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에 거기에 축제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굉장히 허무하고 인생이 무상한 것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출가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한 스승 밑에 출가를 합니다. 그 스승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산자야라는 분이에요. 산자야라고 하는 스승인데 이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사리불이 거리에서 어떤 탁발을 하는 스님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그 스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맑고 깨끗하고 또한 점잖고 또 친절하고 다정한 그런 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갑니다. 여기 이제 한 수행자가 있었다고 쳐요. 그런데 그분을 보고 아니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사리불이.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석가족의 위대한 성자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은 어떠한 가르침을 당신에게 주었기에 이렇게 맑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스승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러면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기의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리불이 그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금방 잠깐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아주 높은 경지까지는 아니지만 잠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다원가를 증득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죠. 그래서 그 스승이 도대체 누구인가 찾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법을 알려준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오비구 가운데 아싸지라고 하는 비구였습니다. 아싸지 비구.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에서 다섯 명의 수행자에게 가르침을 주잖아요. 그래서 다섯 명이 아라한이 되는데 그때의 한 분이십니다. 이 아싸지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이 사리불 존자가 자기 친구인 목걸련에게 갑니다. 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들었는데 너무나 좋다. 이러면서 가르침을 이제 전해주니까 목걸련 존자도 목련 존자도 이 사리불의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 그 예류가라고 합니다. 성인의 경지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함께 둘이서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들에게는 산자의 밑에서 함께 수행을 하던 250명의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들을 어떻게 할까 하니까 저들에게 각자 갈 길을 가라 선택권을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스승을 알게 되어서 부처님께 귀의하고자 한다. 당신들은 당신들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250명이 고민할 것도 없이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사리불 목련존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해서 이 250명을 데리고 그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 사리불 존자는 특히나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고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 승가 불교 교단을 이끄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네, 사리불과 목련 존자, 목걸련 존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오늘날 우란분절의 기원이 된 공승제를 최초로 개최한 부처님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1. 사리불 존자 2. 목걸련 존자 3. 아나율 존자 4. 수보리 존자. 굉장히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답은 2번 목걸련 존자입니다. 목련 존자. 여러분 그 백중 때 절에 많이 가시잖아요. 절에 가서 이제 같이 기도도 하시고 또 제도 모시고 하죠. 네 어느 절이건 다 이렇게 한거 해제하면서 백중에 그렇게 하는데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바로 우란분절의 기원이 된 분은 바로 목걸련 존자입니다. 목련 존자가 등장하는 그 스토리를 보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그것을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해서 3분의 1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어머니께서 이제 편히 쓰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 또 한 등분 3분의 1은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그 제를 모시도록 한 거예요. 기도를 맨날 하고 그리고 제도 모시고 할 수 있도록 3분의 1은 그렇게 쓰고 나머지 3분의 1은 본인이 가지고 어디 멀리 장사를 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 관련 존자가 3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방탕한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재를 모시라고 했던 그 돈까지도 다 탕진을 하고 그럽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 목련 존자가 아까 사리불 존자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출가를 하죠. 출가를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산자야한테 갔다가 다시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는데 귀의에서 열심히 정진을 하고 이 목련 존자는 신통제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부처님의 제자인데 어느 날 어머니를 이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살고 계시나 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기는 어떠냐면은 목구멍은 작고 배는 부르고 그래서 먹을래야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지옥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어머니에게 공양을 좀 하고 싶어서 신통력으로 어머니에게 음식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음식을 갖다 드리니까 신통력으로 이제 목련존자가 드리는 거니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입에 넣기만 하면 그게 불이 되어서 그 더 괴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과보로 지옥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니까 해제하는 날, 그러니까 그 백중날이 되겠죠? 그날 스님들을 위해서 공양을 올리면 그러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하자면 우란분절이 기원이 된 공승제라고 하죠. 그 최초로 제를 올리고 그리고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제를 올려서 그 과부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 그분이 바로 목 관련 존자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사리뿌따와 관련된 설명들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사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다. 2. 고행제일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였다. 3. 사리뿌따의 어머니 이름은 루빠사리였다. 4. 산자야 벨라티뿌따에게서 불가지론을 배웠다.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2번 고행제일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였다. 네, 이게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자, 사리뿌따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리뿌따? 사리불이죠, 사리불. 그죠? 여러분, 사리불입니다. 사리불인데 사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래요, 사리불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반야심경을 하다 보면 반야심경에 사리자여 이렇게 나옵니다. 사리자여. 자, 거기에서 사리자는 이 아들 자자를 씁니다. 자식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 사리의 자식이에요. 그 어머니의 이름이 바로 루빠사리입니다. 루빠사리. 루빠사리의 아들이다. 그래서 사리자라고도 하고 사리뿌따, 사리뿌뜨라, 사리불 여러 가지 표현된 이렇게 음사해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어쨌거나 자 사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졌으니 여기 맞죠. 그리고 또 사리뿌따는 어머니의 이름이 루빠사리였다. 이것도 맞죠. 그리고 산자야 벨라티뿌따에게서 불가지론을 배웠다. 이것도 맞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출가해서 처음에 맨 처음에 산자야에게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인식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뭐가 틀렸을까요? 고행제일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라고 그랬어요. 고행제일. 고행제일이 아니죠? 누굽니까? 이 사리불. 사리불 존자는 바로 지혜제일이죠. 지혜제일.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 여러분 다 기억하셨죠? 이 문제는 어쩌면 참 쉽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인간이 불성을 지닌 이상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강한 신념에서 여성의 출가를 부처님께 세 번씩이나 천거해서 허락을 받아낸 부처님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1. 가섭존자 2. 안한존자 3. 브루나존자 4. 가전년존자 정답 풀어보세요. 정답은 2번 안한존자입니다. 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성 출가를 부처님께 말씀드려서 허락을 받아낸 부처님 제자. 자, 그러면은 여성 출가를 한번 볼까요? 여성 출가. 최초의 여성 출가자는 누굽니까? 부처님의 양어머니죠. 마하바자바띠라고 하는 양어머니. 예, 마야 왕비의 여동생이었죠. 마하바자바띠 그 양어머니가 이제 수도다나 왕이, 정반왕이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석가족의 여인들을 다 데리고 함께 부처님께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부처님께서 거절을 하셨어요. 아니다. 출가하지 마라.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 번 거절을 하셨는데 당신이 부처님께서 멀리 그 이야기도 안 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떠나니까 그 먼 길을 왕궁에서만 호화롭게 살던 여인이 맨발로 머리를 스스로 자르고 그 길을 먼 길을 갑니다. 가서 부처님을 따라가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죠. 그때 안한존자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은 출가해서 수행을 하면 성불할 수 없느냐고 부처님께 여쭈니까 그렇지 않다.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그러면 부처님을 키워주신 분인데 왜 출가를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출가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누구? 안한존자였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제가 이렇게 머리 깎고 살고 있는 것도 바로 안한존자의 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그 특징을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우빨리 지게제일 2. 부르나 설법제일 3. 목걸련 신통제일 4. 라올라 천안제일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4번 라올라 천안제일입니다. 틀린 거를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자, 우빨리는 지게제일 맞죠. 부르나 존자는 설법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설법제일. 목걸련 존자는 신통을 잘 부린다고 했죠. 신통력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어요. 자, 라올라 존자. 우리가 라올라 존자 하면은 천안제일이 아니죠. 라올라 존자는 숨은 곳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정진을 잘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행제일이라고 합니다. 밀행제일. 예. 그럼 천안제일은 누굴까요, 여러분? 천안제일은 바로 안하율존자. 안하율존자가 부처님께서 설법할 때에 그때의 설법 시간에 이렇게 존 거예요. 꾸벅꾸벅 조는데 그때 부처님께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야단을 맞습니다. 그래서 혼이 나서 그다음부터는 부끄러운 마음에 정진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부지런히 정진을 하다가 잠을 자지 않고 눕지 않고 정진을 하다가 앞을 못 보게 됐어요. 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는데 나중에 정진을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대신에 앞은 이 육안을 잃기는 했지만 천안을 얻게 됩니다. 천리밖의 일들도 눈에 보이지 않은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안하율존자. 그래서 천안제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 가셨죠? 여기에 빠진 분들도 그럼 한번 볼까요? 누가 빠졌을까요? 가섭존자, 그죠? 마하가섭존자. 가섭존자는 두타제일, 그죠? 두타제일. 두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고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집에 머물지 않고, 정사에 머물지 않고, 숲속에서 머물면서 그리고 이 굉장히 거친 옷과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수행에 매진하는 분, 그분을 두타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두타행자로서 제일은 바로
가섭존자다, 마하가섭존자다. 아, 그리고 또 누가 빠졌습니까? 가전년존자. 가전년존자. 가전년존자는 저 앞에서 오늘 얘기를 했어요. 논의를 가장 잘한다고 했습니다. 논의 제일. 논의 제일. 그러니까 부르나 존자가 설법, 비유를 해서 이렇게 설법을 잘해서 교화를 잘한다면 이 가전년 존자는 이걸 교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토론을 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데 아주 뛰어난 그런 분이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빠졌을까요? 우빨리했고 아난다 존자가 빠졌네요. 아난 존자. 아난다 존자는 많이 들었다고 했죠? 다문.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서 다문제일이라고 하고요. 자, 수보리 존자가 빠졌네요. 수보리. 수보리 존자. 수보리 존자는 공을 가장 잘한대요. 공. 공을 가장 잘한다고 해서 해공제일이라고 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빨리 지게제일, 부르나 설법제일, 목걸련 신통제일, 라올라는 밀행제일, 천안제일은 누구죠? 아나율. 아나율, 천안제일, 아난다는 다문제일, 가섭존자는 두타제일, 가전년은 논의제일, 그리고 수보리는 해공제일이었습니다. 원령스님의 불교대백과 실전편, 오늘 지식플레이 시간에는 이와 같이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지식플레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화제나 이슈와 같은 의미로 오늘날 화두라는 말이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사실 이 화두라는 말은 우리 불교 용어죠. 화두란 본래 참선하는 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답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어떤 문제, 이런 불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행자가 알쏭달쏭한 이 문제들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끊임없이 의심을 가지고 정진을 하다가 그 문제의 답을 얻었을 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죠. 자, 그 화두, 여러분 마음에도 혹시 그 화두가 담겨져 있나요? 불교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화두 하나를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당나라 시대 다나 천연화상의 목불을 쪼개서 불을 피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당나라 다나 천연화상이 낙양 해림사에 머물고 있을 때 일인데요. 스님은 아주 추운 겨울날 땔감이 없을 때인데 그 법당에 가서요. 목불을 가져다가 쪼개서 군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랍죠? 이것을 이제 뒤늦게 한 그 절에 원주 스님이 막 달려와서 고함을 질렀어요. 아니 스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부처님을 태우다니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다나 스님께서 막대기로 이렇게 불을 휘휘 저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는 부처를 태워서 사리를 얻으려는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다나 스님의 말에 원주 스님은 더욱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목불인데 목불이 무슨 놈의 사리가 나옵니까 이러면서 화를 냈어요. 그러자 이 다나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리가 나오지 않을 바에야 나무 토막이지 무슨 부처님이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씩 하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죠. 진정한 부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된 부처를 떨쳐버려라 하는 그런 비상한 방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그런 문제죠. 혹시라도 절대로 여러분은 이런 거를 흉내를 내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스토리,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구분하지 마라. 말하자면 상을 내지 마라. 우리가 이제 금강경이나 이런 경전들 보면 범소유상, 계시연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 뭐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모든 것들에 대한 상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를 모든 것들이 상이 아닌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 상이 있네, 뭐 이것은 부처이네, 이것은 부처가 아니네, 중생이네, 뭐 이 모든 것들을 차별하고 분별을 하다 보면 그 상에 쌓여서 제대로 된 진실한 부처님의 열애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에 가서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을 충실히 하되, 그렇다고 해서 일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별하지 말고 또 차별하지 말고,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 사람은 뭐 훌륭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야. 직업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직업이야.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직업이야. 아,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천한 사람이야. 이렇게 막 구별하고 차별하는 이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만든 또는 이야기된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부처를 찾고 계신가요? 원영스님의 불교대백과 시즌2,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대백과, 오늘은 부처님 10대 제자들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다나 천연화상에 목불을 쪼개서 불을 피우다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 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때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공부하는 원불때, 수행하는 원불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